유튜브 채널 2주 만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박상호 씨시죠? 사실 이번 방송 시작할 때 10만 명 찍고 이 생방송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7만 8천? 네, 7만 8천 정도. 7만 9천에 사실 10만에 2만 천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백국구 씨가 아직도 10만 안 넘었냐고 저 놀린단 말이에요. 구독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보시는 분들 제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저도 눌렀어요. 제 채널인데 좋아요 눌렀어요. 하트에 빨간불 들어오더라고요. 해주셨어요? 구독 기성 채널? 아니, 오늘 꼭 하려고요. 와, 진짜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야, 주희 씨가 그래도 우리 저 간판인데 보통 이러면 포장하는데 되게 솔직한 솔직해, 것 같아요. 솔직해, 너무 솔직해요. 예. 자, 이수근 채널 라이브! 오늘은 특별히 아시안게임 특집 스페셜 방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축구 봤어요, 주희 씨? 아니요, 못 봤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여기 오느라 못 봤을 뿐이에요. 네. 근데 왜 저희가 아시안게임 특집 스페셜로 준비했냐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또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생방송 때 약속드린 게 있어요. SM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모시고 싶어 하는 분들 제가 한 분 꼭 모시고 오겠다. SM의 이수만 선생님을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와, 그거는 지금 손댈 수 없는 범위에 계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SM의 거의 뭐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뭐 글 보세요. 그분을 벌써 아시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죠. 많이 들어. 오늘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분의 힘인 거죠. 네. 아,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김인철 씨. 와! 우리 특별히 여자 친구랑 남자친구 같이 나왔어요. 한 바퀴만 더 돌아 주세요. 자, 보가.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잘생겼다. 아는 형님 할 때보다 더 꾸미고 왔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도 하고 오고. 보가 앉아. 어? 여기 보가 앉아. 거예요? 여기 보실게. 보가 앉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보가 앉아. 보가 앉아. 보가 손. 보가 손. 말을 너무 손. 그렇지. 자, 방송하는 동안 제가 먹고 있나 봐요, 가만히.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그럼요. 혹시 우리 진짜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이수근 채널 시청자 여러분, 우주대스타 김철입니다. 아~ 제가 당구에 정말 당도 모르지만 수근 형이랑 또 얘기하다가 오늘 마침 인생 술집 녹화가 없어서 네. 그래서 또 함께하게 됐는데 네. 자, 오늘은 이제 시철 씨가 시타에 시타로 나와주신 거니까 네네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시타 성공하면 바로 가시면 돼요. 시타? 초구 초구. 형 내가 시구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야구랑 이런 거랑. 근데 내가 괜히 피해줄까 봐 절대 안 갔는데 이수근 채널에 시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서 5분 거리거든요. 집 바로 앞인데. 그래도 고마운 게 이렇게 세팅을 다 해봐서 그러니까 고마워요. 너무 세팅했어. 이거 방송 보니까 한 5분짜리던데. 방금 몇 점 치세요? 몰라요. 점수 없어요. 근데 이 당구 큐대가 저한테는 낯설지 않거든요. 네. 중학교 때 이걸로 엄청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 받고 그러면 지금 2,000명이 네. 넘으셨대요. 2,000명 넘었대요. 이철 씨가 의리가 진짜 좋은 거 바라는 거. 그런 것도 옛날에 많이 좀 초반에 자, 어떻게 치냐면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초크질 왜? 이제 그 큐미스라고 예전 용어는 삑사리. 삑사리라는 이제 형, 잘못된 용어가 많아요. 형 유튜브인데 왜 이렇게 아는 형님보다 말을 조심히 하는 거야?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살려야지. 생방송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더라고. 아, 그래? 예전에 남석이 첫 회 때 죽을 뻔했어. 앵콜 여섯 번. 말 안 하잖아요. 말만 했던 욕을 훅 먹어가지고. 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돌려서 얘를 맞추면 되는 거야. 빨간 거 치지 말고? 아, 내가 좀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치고 나가는 게. 아, 나도 알아. 이거 시내로. 그렇죠. 왜냐면 일본 활동이 많다 보니까. 표절을 주는 거죠. 예. 외국 팬이. W-S-T. 외국 팬이 바로 달러를 달랐어요. 오, 달러! 일본 팬분이세요. 아, 저도 집에 갈 때 우리 고기 개밥 싸가지고 갈 거. 아, 좋아, 좋아. 자, 보가! 자, 일단은 지도 없이 가는 겁니다. 오, 밑을 줬어요. 해보세요. 야, 이거 뒤로. 뒤로 끄는 거! 이걸 치려 그랬구나. 포켓볼 없어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잠깐 공구를 가져야 되는데 형 입에다가 이거 당구공 물고 있으면 그거 치고 막 하는 거 있던데. 자, 그러면 형이 머리 대고 있을 테니까 아니야. 머리를 맞춰봐. 아니, 네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벌칙을 걸고 진짜 해봐봐, 한번 해봐봐. 아니, 같이 한번 해봐봐. 아니, 같이 아, 뭘로? 스리 쿠션을 쳐야지. 야, 거기서 직접 치면 다 맞지. 와, 이걸 직접 맞추려고 그러는데. 레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봐봐요. 배우면 되나? 자, 이제 봐봐. 자.
딱 여기만큼 줘요, 회전을. 그리고 얘를 이쪽을, 왼쪽을, 반을 맞춰. 왼쪽을 보고? 반을 맞춰, 그리고. 놀랍게 올 거야, 공이. 여기 끝에라고? 그렇지, 여기 위로. 위로 주고 왼쪽을 반을 맞춰봐봐 한번. 이걸로 들어가면 세게. 와 이게. 자 그러면 자 잠깐 쓰고 세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 번. 오케이. 세 번의 기회 중에 성공을 하면 형으로서 소원 하나 들어주고. 오케이. 성공을 못하면 릴레이 섭외인 거야. 다음 시타 추천해주고 가기. 아 진짜. 자 갑니다. 들어가면 세게. 오 씨 대가. 오 씨 대가. 오 오 오. 아 와. 이해됐죠 이제. 잠깐만. 야 될 뻔했어. 자 두껍게 두껍게 가면 돼. 아!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돼. 아니야. 참으셨는데 중요한 분 모셨기 때문에. 오 괜찮아. 이건 것 같고요. 다 찢은 분 웃기게. 이거 한번 갈까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주접 산다고 많이. 이거 한번 갈까요? 이거 본관 있어요. 본관. 아 나 오늘 방송한다고. 트레이닝복도 다른 걸로. 어 진짜 오늘 내가 본 거 중에 지금까지 최 몇 년 보면서 오늘 옷 제일 잘 입고 온 거 같은 거. 예쁜데요. 고맙다 진짜 이처럼. 남석 씨 본다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띠리띠리 형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차스타 아시죠 여러분 띠리띠 형. 근데 되게 고마운 게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의리가 되게 좋아요. 불쌍한 친구들 잘 챙겨주고 제가 형인데도 막 술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요. 얻어먹는 너무 뭐니? 저는 다 버렸어요. 자. 세 번. 오! 됐다! 됐다! 이천아! 와, 돌아가야 돼! 세 번. 오! 됐다! 됐다! 이천아! 와, 돌아가야 돼! 와! 돌아가야 돼! 와!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 번. 오! 됐다! 됐다! 이천아! 와, 돌아가야 돼! 와!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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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 맞추면?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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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급격으로! 와 이렇게 씨 말도 안 되죠? 급격으로! 초구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파이브 쿠션에 구사하는 사람은 김희철 한 명밖에 없어요. 뭐든 또 하고 가죠. 소원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 소원? 아, 뭐 뭐든지 다. 이수근 채널을 김희철 채널로 바꾸는 게. 왜냐면 저는 아시겠죠? 저 옛날부터 뭐 인터넷 방송을 엄청 뭐 하고 싶어 해가지고 난 뭐 이것저것 게임도 하고 빨리 먼저 김희철 채널 하나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 여기서 그 반 나눠서 쓰자. 이쪽에 광고하고 여기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 희철 씨가 와가지고 5분만 있다가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조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사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다 뺏은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바람처럼 사라지러 보가 일로 와. 보가. 보가 일로 와. 보가. 보기 성격이 너무 좋네. 자, 야, 저는 보기랑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축대만 잡아주면 100만 금방 갈 텐데 진짜. 이렇게 잡아서 그냥 뒤돌려치기만 한번 쳐주면 100만 그냥 갈 텐데 보가. 그러니까. 여기다 못 싸면은. 똥 싸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자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와, 내일 봐요. 내일 또 아는 형님 촬영이니까. 아 내일. 공불리기. 어 공불리기 봐. 오! 장기 사랑하라. 공불리기. 어 공불리기 봐. 오! 장기 사랑하라. 가자 보가. 자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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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철 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이수근 채널 메인 이벤트죠. 네. 아, 아까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뭐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분을 이수근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수근 채널 저희와 2대2 스카치 경기를 같이 함께 해주신 네.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지혜입니다. 와 TV에서 많이 뵌 분이. 김지혁 선수. 1982년 개성고등학교 3학년 당시 100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와, 100연승. 네, 청소년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유도 최초로 금메달 수상. 와. 1984년 제가 태어난 해죠. 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 금메달. 금메달. 1988년. 드디어. 손에서.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십니다. 협찬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복에 용을 새겨넣어 입고 시상대에 오르시면서 죄 없는 코치와 감독님이 심한설을 쓰셨다는 전설적인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너무 웃기게 알았어요. 간략하게 소개해
성장을 시켜줬지만 80년대에는 김재엽 선수 하면은 네, 이 외모 때문에 엄청나셨죠 그때. 진짜 많이 늙었죠. 좀 있으면 60이 다 돼가니까. 아우 근데도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여. 그래도 좀 미리 알아봐주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은 그 동서울대학교 경호 스포츠학과 교수로 있어요. 교수님으로 지금 예. 김 교수님이시고 또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동네 당구 동호회 회장 김주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주현 선생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채널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김주현 교수님이 신청했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이서 에이 다른 분이겠지 했더니 진짜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아 태릉 선수 가서 뭐 유도만 하다가 예. 뒤늦게 이제 대다에 접해서 예. 상당히 너무 재밌고 저희 방송으로 실력 보셨어요? 봤어요. 네 오늘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니 나는 봤는데 이수근 씨가 잘 치는 건 알지만 또 요 만만치 않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예. 뭐 올림픽 못지않는 긴장도가 예. 또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100연승 뭐 패배라는 건 전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이제 그때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저희가. 상대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일 이기시면 오늘 이거를 그냥 갈게요. 네. 어우 탐나. 바로 나실 거예요. 네. 다음에 저희 오늘 또 상품 그 협찬해 주신 여기 이름 뭔지 아시죠? 네, 에브리띵. 에브리띵, 에브리띵. 뭐야? 에코 시스템. 에코 빼면 그냥 행사 마이크예요. 이제 특별한 날 특별한 분 모시고 잠시 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 이제 에코로 올려주면 와 아시나요? 음질 진짜 깨끗한데요? 이게 막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흐르시기는 데 이렇게 부르면서 가면 어두운 데가 이게 다 보여요.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불 들어오면 이제 보면 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페셜한 경기 2대1 스카치 경기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수근 채널 LI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했죠. 죄송한데 조금 같이 좀 외쳐주셔야 돼요. 네. 아, 시작한다. 아, 시작한다. 다시 한번. 뛰면서. 네. 자, 2대2 스카치 경기 본격적으로 에라 시작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뱅킹 시작하겠습니다. 네. 큐대를 지켜라 미션. 오, 뱅킹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와 졌어요. 이야, 야 내가 빨리 졌어요. 졌어요. 전혀 긴장 안 하셨나봐. 와 박빙이다. 진 거예요? 와 노랑. 와 노랑고 승리하셨네. 파이팅. 오 예사롭지 않네. 와 긴장 안 하셨는데 큰일 났네. 와 큰일 났다. 와 되게 가볍게 치시는. 노랑. 진짜 초급 포지션 만드시는 거 봐봐. 이거 치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 제가 할게요. 우리 킹코알라님이 우리 김재엽 교수님 멋지시다고 아, 많이도 감사합니다. 예. 우와. 우와 장난 아니신데요. 와 나이스. 역시 운동하셨던 벌써 견제하고 분들이라.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지인분이시라는 우리 대표님 여기 지금 막 제복 우리 당구장 사장님 제복을 너무 많이 놓으라고. 아 진짜로 그 당구장 사장님 같으시다. 나중에 조사 들어가실 수 있어요. 2점 주셨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카카오 저거는 이모티콘 이런 게 막 되나 봐요. 아 네. 저 저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저 막 사진 나오잖아. 큐 뺏기겠는데? 큐 뺏기겠는데? 이거라 보이게. 두툼하겠지. 시청자분들이 저희 걱정해주고 계세요. 큐 뺏기겠는데 이러면. 어우 잘 치셨다. 키스를 이용해서 푸샷 1점 나이스. 어 맞았어요. 1점 어 맞았어요. 1점 저한테 어 맞았어. 많이 놀랐네요. 네, 안 맞는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주 씨가 보니까 네. 제작진 분들이랑 약간 내통하셨나 봐요. 왜요? 아까 중간중간 멘트도 되게 남석 씨 말하기 시작했네요. 지금 제 많이 이제 뭔가 풀렸나 봐요. 네.
야, 또 키스야. 오. 아깝이. 오. 이상하다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맞지. 잘 보이네. 귀여워. 와, 근데 긴장 전혀 안 하시네요. 아유, 얼마나 큰 무대에 쓰셨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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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습니다. 귀여워. 와, 근데 긴장 전혀 안 하시네요. 아유, 얼마나 큰 무대에 쓰셨는데. 오. 오. 쓰셨는데. 오. 오. 안 맞았습니다. 아, 오, 선생님 제가 봤는데 진짜 안 맞았습니다. 예. 예. 1점. 지금 우와, 어떤 분이 정성택 씨가 5만 원을? 정성택 씨. 나 아는 분 아닌가요? 주희 씨가요? 네. 누구세요? 예전에 만났던 분. 왜 웃었죠? 뭐? 아니, 생각보다 아세요. 아, 진짜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옷 색깔을 맞춰주시나 봐요. 네. 주희 씨 색깔에 맞춰줬어요. 아. 주희 씨 색깔에 맞추려면 5만 원 이상 보내야 되나 봐요. 10만 원짜리 색깔은 뭐야, 그거 입고 다니게. 와, 오늘 다른 날보다 되게 집중하시는데요? 알았어. 오! 안 맞았습니다. 또 한 번! 오! 안 맞았습니다. 또 한 번! 안 맞았어요? 아까비. 와, 네. 잘 쳤는데. 아까 초반에 희철 씨랑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 어. 이야, 우리 같이. 예. 이야. 몇 번 조금씩 빠지면은 이것도 안 되죠. 아, 조금 더 툭 쳐. 나지? 자야. 자야. 이야. 사람이 되어서. 이야. 그래서 집으로 해가지고. 와, 힘들어. 돌았어. 됐다. 젊어와. 샷. 굿샷. 찍으셨다, 와. 이야. 브라보. 쉬운 거예요? 와. 굿샷. 오늘을 위해서 저기 대표님 티 맞춰 입고 나오신 거. 예.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야. 이야. 교수님, 우리 이거 하면 벌칙이 있거든요. 마스크팩 어디 갔어요? 마스크팩. 딱 소리 나는 분은 마스크팩하고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스크. 저 마스크. 오늘은 제가 교수님도 미지가 있으시니까 이제부터 이 쫑이라 그러잖아요, 대표님. 키스. 네. 네. 그 키스가 나면 같은 팀끼리 키스하기 할까요? 한 번씩 뽀뽀. 입맞춤?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너무 그렇게 쉬었다. 내가 힘을 빼드려가지고 갑자기 치시려고 그러는데. 가자. 몸 뺐으면은 아 맞았을 거. 안 맞았습니다. 아까 뽀뽀해야 되겠는데 뭐. 다들 나오시면 우리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와, 굿샷. 1점. 오,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어 디펜스 확실한데. 죄송합니다. 주희 씨, 저 미안한데 대신 쳐주면 안 돼요? 한 주의 찬스 꼭 쓰라고. 안 그러지나? 아아아 아. 진짜 잡았습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 길죠. 나이스. 와. 이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 오, 오, 오. 그렇게라도 한 번만 어떻게.
그렇게라도 한 번만 어떻게 해. 안 맞았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한 번만. 자. 와. 나이스. 완전 브라보. 와. 나이스 나이스. 브라보. 멋지시네. 잘 치셨습니다. 와.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어? 와. 와. 장난 아니신데요? 아, 나이스. 굿샷. 남석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와, 궁이 어렵네 또. 저 지금 몇 점 쳤어요? 안 치신 것 같은데. 한 점도 못 쳤죠. 비웃는 소리 너무 컸어요, 이번에요. 실망이에요, 진짜. 오? 잘 치시는데. 됐어. 나이스. 나이스. 얼마나 1점을 원하셨으면 박수를 다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받은 김에 노래 한 곡 할까요? 보온불가 생각난다, 옛날에 보온불가. 아. 어? 선배님, 익숙한 분 한번 부려야 될까요? 중요한 거 할 때 이렇게 말을 시키세요. 궁합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꿈이 잘 몰라. 무조건 빙크 신청해주세요. 30 조금 기니까. 그거 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뭘 깼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끼긴 낀 거죠? 예. 네. 아, 이거 낀 거죠? 야. 야,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예. 네. 야, 좀 짧은 거 같은데, 교수님? 예. 네. 와. 들어갈게요. 반대로 치셨네. 잘 치셨다. 1점? 아, 오늘 남석 씨가 통 하나 챙겨 먹으라고. 완전 편할 때 기입 받았네. 어? 확실하게. 시작! 1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기. 와. 아직도 시력이 좋으신 거야. 어. 너무 시력이신. 야, 이거 통 왔다 이래서. 선물 주세요. 야, 교수님 실수하셨다. 네네. 처음으로. 오. 어? 어? 자, 이렇게 끌었다. 정확하게.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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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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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점? 됐어요? 나 놀랐어. 왜 놀랐어? 되게 돌리려고 했는데. 키스만. 그렇지. 아유. 1점? 저기 우리 남석 씨가 그래도 체면 다 살려준다. 어이, 감사합니다. 쿠디님 구독 누르셨다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무슨 채널에서 이제 다양한 거 하거든요. 예, 당구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야죠. 당구를 일단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야죠. 와. 야. 와, 와, 굿샷. 야, 잘 치신들. 브라보. 와, 굿샷. 오, 브라보, 브라보. 자, 굿샷 들어. 굿샷.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다음 큐에 치면 구독 누른대요. 미션을 주셨어요. 야, 잘 쳐야 되겠다, 씨. 야. 와. 안 맞았습니다. 야, 이번 큐 치면 구독 눌러주신대요. 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송다빈님이에요. 예, 한 명 바로 올라가시는지 보세요. 야, 구독 누르시겠는데요? 자, 구독, 한, 구독자 한 명.
구독 한번 추가했습니다. 네, 김정은님 구독 빨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여튼 자극을 줘야 치는. 아유, 진짜. 저기 공짜를 싫어. 저 이거 잘 못 치는데 이거 어떻게 치면 돼? 그럼요. 그럼요. 있으면 어딨어요? 야, 우리 남아버리네. 됐어? 야, 정말. 와, 그죠? 안 맞았습니다. 잘 빠졌는데요? 또 미션 주세요. 구독하실 분들 미션 주시면 제가 또 할게요. 예. 뭐요? 아, 구독! 야, 송다비님 구독 눌렀대요. 굿샷! 굿샷! 바로 눌렀답니다. 한 명 추가되셨어요. 구독이나 봐라, 이거 당구 집중해야지 이제. 10대 지켜야 되는데. 네, 나이스. 굿샷! 2점! 굿샷! 3점! 자, 집중해야 돼, 다시. 너무 못 친다. 샷! 1점! 이야, 나이스! 1점! 감사합니다. 아직 몰라요. 아, 그럼요. 4점 차이는 스카치는요. 아, 제. 구독자를 지금. 수비가 안 되고 공을 뒤인 것 같은데. 1점. 아, 공 스포지션. 야야야야 노란 공. 오, 2점, 나머지 3점. 운이 따르신다. 예. 3점 남았어요? 굿샷! 2점 남으셨습니다. 나머지 2점? 초조하신가요, 지금? 그래요? 에이. 경기 잡으라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스. 경기 잡으라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스. 오, 나이스. 1점? 야, 너무 안 돼. 너무 작게요. 안 돼. 이거 길게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남희 씨 잘 치는 거 치세요. 나 이거는 뭐 좀. 우리? 굿샷! 그렇지. 아, 이거 잘 쳤다. 이제 우리? 굿샷! 그렇지. 아, 이거 잘 쳤다. 괜찮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저희가 거기서 또 고기 있나요, 그렇게? 아. 두 분이 상의하시니까 공이 또 많네요. 아, 자주 상의하세요. 참 애매하게 했었어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오, 나이스. 3점? 아, 이제 잘 치셨다. 진짜. 하나 치면 구독 한 명 늘어요. 지금 구독 한 명 늡니다. 안 맞아도 돌아나가게 이렇게 해야 돼. 어,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종, 종태선님. 잡아보자, 한번 이거. 네. 이거 역전도. 감사합니다. 땡기네. 일본 분들이세요. 종태형! 종태형 방송 보고 있네요. 일본에 사시는 제 지인이거든요. 일본 형수님이랑 결혼해가지고. 형, 야. 엔화 보내주시죠. 240엔. 형,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형,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우리 형. 형 너무 반갑고 생방송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사랑합니다. 그 말에 또 보내주셨네요. 와, 종태형. 3천엔. 계속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천엔 보내주세요. 종태형 하지 마, 이거 저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기 2점 남았어요, 이 팀. 조금 짧죠? 너무 부끄러워서 힘이 없을까 봐.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지, 디펜스는 놓쳐야지. 무조건 디펜스는. 우리 종태형. 갑자기 또 보자고 너무 반갑네, 진짜. 네. 항상 건강하시래요. 그냥 항상 건강하시죠. 이야! 브라보! 1점! 브라보! 1점!
자, 나머지 1점 마무리 남았습니다. 아, 마무리 된 것 같다. 오, 끝났을 것 같은데요? 약간, 한 번 기회를 주나요? 우와! 이야! 마지막 기회를, 뭐 나쁘진 않네요, 일단. 자, 가봅시다. 키스 살짝 났는데? 6점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왜? 핵심 아니야? 1점? 나머지 5점? 약간 키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는 5점 남은 거네요? 5대1이네요. 네, 5대1. 오, 나이스, 잘 친데. 키스, 키스. 됐어. 잘 친, 오! 표정 리얼로. 나이스, 잘 친데. 키스, 키스. 됐어. 잘 친, 오! 표정 리얼로. 어차피 카메라 없었죠? 방금 완전 리얼 표정 나왔어. 완전 리얼했어. 야,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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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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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경기. 클럽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뭐 당구 이런 방송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긴장을 안 하고 사실은 뭐 올림픽 결승하는 거 사실 더 긴장됐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경희 누님께 이제 죄송하고요. 지난주에 갔을 때 그런 식이면 큐대 지원이 좀 어렵겠다.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사람 나쁘게 버릇을 들여가지고. 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큐대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승우 채널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채널 예라이 끝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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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